증권사 한국 금호 넥센타이어 341 필영업익 급감 전망 4월 이후 미 유럽 코로나 본격 확산 2분기가 더 걱정 서울 뉴스 1 김민석 기자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도미노 셧다운 불길이 국내 타이어 업계에 그대로 번지면서 한국, 금호, 넥센타이어 등 국내 타이어 3사가 사상 최악의 1분기 실적 성적표 받아들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19 여파로 납품할 곳이 없어진 타이어 업체들이 재고 조정 차원에서 국내 외 공장에 대해 셧다운과 재가동을 반복하는 가운데 이 흐름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등 타이어 3사가 내수 판매, 해외 수출, 현지 생산, 판매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1분기 실적이 최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사 모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알려진 글로벌 기업으로 수출 및 현지 매출 비중이 높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들 업체의 1분기 영업이익이 30% 안팎에서 많을 경우 절반 가까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는 한국타이어의 1분기 경영실적 컨센서스 증권가 전망치 평균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30.9% 감소한 971억 원으로 예상했다. 매출은 1조 5,0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3% 감소한 수치를 전망했다. 에펜가이드는 금호타이어의 경우 지난해 1분기 적자에서 올해엔 흑자 전환으로 개선되겠지만 영업이익 규모는 3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분기, 지난해 4분기 대비 300억 원 이상 감소한 수치다. 현대차증권은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의 1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각각 47.9%, 46.6% 감소한 733억 원과 259억 원으로 예상했다. 장문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한국타이어는 유럽 수요 부진과 중국 가동률 하락, 넥센타이어는 미국에서의 수요 부진으로 시장 예상치를 각각 20% 안팎 밑도는 실적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증권사들의 전망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분기 기준 최악의 실적표를 받아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타이어는 2012년 9월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현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에서 타이어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 설립된 이후 분기 영업이익으로 2천억 원 중반대를 유지했다. 2013년과 2014년, 2016년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기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완성차 업체들의 차량 감산 및 타이어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로 내려앉았고 연간 영업이익도 5,440억 원에 그쳤다. 타이어 업계에서는 4월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으로 인한 도미노 셧다운이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2분기 실적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급증하고 있어 이들 시장에서 판매 부진은 2분기 극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 타이어 3사는 수요 절벽을 버티지 못하고 미국과 유럽 공장을 정상적으로 돌리지 못하고 있다.
타이어 3사의 미국과 유럽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어선다. 지난해 기준 유럽 매출 비중은 한국 36. 2% 넥센 27.7% 금호 14.3% 북미 매출 비중은 한국 28.0% 넥센 28.6% 금호 22. 미국과 유럽에서도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해외 공장 가동을 재개하며 재고 및 주물량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7% 등이다. 차별 합산 비중은 항공 64.2%, 넥센 56.3%, 금호 37.0% 수준이다. 정용진 신한금융투자수석연구원은 타이어 3사는 수출 비중이 높아 다른 대형 부품사보다 2분기 실적 우려가 더 크다며 수출과 연계된 선진국 수요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부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타이어 업계는 교체용 타이어, 리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 완성차 공장이 멈추면 신차용 타이어, 오이, 매출은 직격탄을 맞지만 교체용 타이어는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교체용 타이어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한다며 현재 교체용 타이어 시장 역시 어느 정도 위축되어 있긴 하지만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연구원도 코로나19의 순차적 확산으로 1분기에는 신차용 타이어 물량이 먼저 타격을 받고 교체용 타이어 물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덜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